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보죠. 이어서 18페이지 도시 군 관리계획을 이어서 보겠는데요. 이 도시 군 관리계획은 아주 중요하고 본시험에서 꼭 출제가 되니까 가로 5번을 꼼꼼하게 읽어두시고 또 반복적으로 그걸 체크해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또 전체 보겠는데 도시 군 관리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시 또는 군, 군의 관할구역에 있는 토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토지에 대하여 세 가지 크게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계획을 말하는데 그 내용으로는 크게 여섯 가지가 있다. 박스 안에 있는데요.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내용 해서 여섯 가지가 있죠. 이 여섯 가지를 여러분께서는 반복적으로 한 10번 써보신 게 좋습니다. 합격하시려면. 자, 도시 군 관리 계획을 통해서 우리 토지 이렇게 이용을 해야 합니다라고 결정할 때 어떠한 내용을 결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가? 도시 군가로 여섯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서울 특별시 땅이 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토지를 관리할 때 먼저 토지의 쓰임새를 먼저 정해줍니다. 행정청에서. 이 땅은 개발이 된다. 이 땅은 보존하면서 이용해라. 이 땅은 정비하면서 이용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크게 개발과 보전, 그리고 정비. 이런 내용을 가지고 결정한데, 가장 먼저 토지의 쓰임새를 정해줍니다. 이쪽 땅은 예컨대 주택지로 써도 된다라고 주거적을 정해주고요. 여기는 상업적으로 개발이 된다라고 상업적을 정해주고, 여기는 공장용으로 개발을 써도 된다라고 공업적을 칭해주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보존을 하면서 쓰세요라고 바로 녹적을 칭해주고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을 말하느냐, 쓸 용자에서 용도 지역이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정해 주고요. 때로는 그 범위를 변경해 주기도 합니다. 보존을 하도록 했던 녹지를 주거로 바꿔줄 수 있어요. 이렇게. 이걸 변경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런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변경할 때 계획조라는데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냐? 도시 군가로 하는 겁니다. 도시 군가로 결정을 해서 지정을 해 주는 거예요. 결정할 때는 먼저 계획을 짜지 않겠습니까? 그 계획을 짠다라는 용어를 이반한다. 이렇게. 이반해 가지고 결정해서 이런 용도적을 지정하고 변경합니다. 그리고 이 토지 이용을 1차적으로 규제해서 용도적을 지정합니다만은 이 용도적이라고 하는 것 박스 속에 보시면 용도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용도적은 그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 기본서 84페이지에서부터 그리고 85페이지까지 그 내용이 쭉 다시 나와요. 용도적에 대하여. 이때 용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 국토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전 국토 크게 네 가지 쓰임새를 정해줍니다. 개발을 해서 이용해도 된다. 그런 땅은 도시이다라고 지정해 주고요. 그리고 보존을 하도록 하겠다. 그런 땅들은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렇게 용도지역을 지정해 줘요.
이런 내용이 바로 우리 기본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84페이지, 85페이지 있죠. 그래 여기는 개발을 해도 된다라는 땅일 때는 도시으로 칭해주고요. 보존하면서 이용하세요라고 하는 땅들은 주로 농림적 재능 보지로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완충지대로서 제한적인 개발을 허용하되 보존을 하면서 이용을 하도록 하겠다. 그런 땅들은 관리적으로 지정을 해 줍니다. 여기는 완충지대대요. 이걸 변형하면 원래 국토가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남쪽에 있는 전국인 토지가 있다면 이걸 변형해서 국토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이쪽 땅은 개발해서 이용이 된다 하면 도시죠. 이쪽 땅은 보존하면서 이용해라 라고 한 땅들은 농림적이다, 재능 보존이다 이렇게. 그리고 완충제로서 이용을 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관리죠. 그래서 크게 도간 농자로서 용도적을 지정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 있는 땅은요. 인구와 산을 밀집해 있는 땅이니까 더 땅의 쓰임새를 잘게 잘게 쪼개서 지정을 해주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주거지로 써도 된다라고 주거지요. 여기는 상업용지로 써라라고 상업지요. 여기는 공장용지로 개발했어도 된다라고 공업지요. 보존하면서 이용해라라는 지역은 녹지역 이렇게 해서 도시에 있는 땅은 자시 간을 세, 나눌 뿐, 세 번에서 이렇게 지정해줘요. 이것도 다 시험이 나왔던 거예요. 도시에 있는 땅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로 세 번에 낸다 이렇게. 그리고 이 주거적은요, 다시 이렇게 주택지로 쓰도록 하기 위해서 지정한 땅인데, 주택도 유유상정해야 되겠죠. 단독 주택이 들어갈 수 있는 땅들이 필요하고요. 또 아파트가 들어가는 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파트도 뭐 5층짜리 아파트, 뭐 15층, 20층짜리 아파트, 고층짜리 아파트 이런 것들이 짬뽕으로 들어가면 좀 그러니까 딱딱 유유상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거적 땅도 땅의 순서를 잘게 잘게 쪼개줍니다. 그래 주거적은 크게 다시 6가지로 쪼개줍니다. 이렇게 6가지로 그 이름인지요.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다라고 찍어 세 번에서 지정해 주고요. 제2종 전용 주거지역이다라고. 그리고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그리고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그리고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주거지역을 6가지로 세분해서 지정해가지고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알아야 되고 또 반드시 이해를 하도록 해야 돼요. 이때 주거지역 중에서도 저 1종, 2종 전용 주거지역이 있죠. 이건 1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으로 양환 주거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을 해줍니다. 단독주택 중심으로 이용을 해라라고 할 때 지정해주는 땅을 바로 제1종 전용 주거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도시 공간 속에 들어가서 보면은 어느 블럭에 가봤더니 단독주택 건축만 질비하게 들어서 있는 지역을 볼 수 있잖아요. 그 지역의 땅은 법적으로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인 토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독주택을 땅 주인들이 건축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블럭을 가서 보았더니만 바로 다중주택, 뭐 조그마한 다세주택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 또 뭐 다세대, 이런 것들, 다세대. 특히 조그마한 다세대 있잖아요, 다세대. 그런 블럭에 있는 땅은 토지의 쓰임새를
제2종 전용축으로 지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집들을 지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주로 공동주택 중심으로 이용을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를 지어 나갈 때에도 택지 개발해가지고요. 여기는 주로 조그마한 아파트 저층, 여기는 좀 중층, 여기는 좀 중고층, 짬뽕지로 아파트 넣도록 하겠다. 이럴 때 쪼개지는 지역이 있는데 그걸 일반 주거로서 일종은 저층, 주로 낮은 그 연립대 같은 거. 그 다음에 2종은 중층, 뭐 중층은 한 5층 이상부터 이렇게 그 29층까지, 그 다음에 고층 뭐 30 이상 이렇게 아파트, 이렇게 아파트를 집어넣도록 규제하고 싶을 때 지정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일반 주거지인데요. 이때 제1종 전용,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요, 저층 주택 중심으로 주로 이용을 하도록 하게 설정합니다. 저층. 그리고 2종 일반 주거지역은요, 중층 주택. 저층이라는 것은 보통 4층 이하를 말합니다. 4층. 중층 5층부터 29층까지. 그 다음에 중고층 주택 중심으로 주택인 아파트를 건축해서 이용을 하도록 규제하고 싶다 하면 보통 제3종 일반주거로 지정이 돼요. 그리고 준주거적은 주택하고 상가하고 업무실이 짬뽕으로 들어가도록 허용하게 한 땅들입니다. 그리고 상업적도요, 상가 건물이 들어가는 땅들인데 상가도 유유상종 하도록 해서 이 상업적을 네 가로 쪼개줍니다. 세분해줘요. 중심 상업적이라는 땅이 있고요. 일반 상업적이라는 땅을 또 세분해 주고요. 유통 상업적이라는 땅, 클린 상업적, 이렇게 크게 상업적을 네 가지로 또 세분해서 지정해 줘요. 공업적도요, 공장에 들어가도록 하는 땅인데, 공장도 유일상정 하도록 해서 세 가지로 세분해 줍니다. 전용 공업적이다, 이렇게. 전용 공업적은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정을 해준 땅들이 10나눔 공장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깨끗한 공장, 반도체 공장, 이런 공장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정한 땅은 일반 공업주로 지정해줘요. 환경을 제한한 공업 배치를 필요로 할 때 지정한 것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 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 가까운 지역에 사원 아파트도 필요할 것이고 상가도 사무실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용도로 쓰임새를 제공하고자 지정한 게 준공업지역이에요. 그래 주거지역은 주택지로 개발을 해도 되는 땅, 상업지역은 상업용으로 개발을 해도 되는 땅, 공업적은 공장주로 개발을 해도 되는 땅. 그래서 정말 개발을 해도 된다라는 땅들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땅값도 비싸겠죠. 그리고 이 녹지역은 도시에 있는 땅 다 개발하면 삭막하니까요. 바로 보존을 해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정한 땅입니다. 우리 도시역 외곽지대 가보면 아직도 쓸만한 논밭이 있잖아요. 그리고 야산도 있죠. 그런 땅에다 정을 해놓고 있는 게 녹지역입니다. 이 녹지역도 다시 세 가지로 쪼개져요. 진짜 외곽지대에 있는 산에다 지은 것이 보전 녹지역이고요. 산 밑에 쓸만한 농경지 있죠? 거기다 지은 것이 생산 녹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 개발을 제한적으로 좀 허용을 해야겠다. 그래서 일단 보전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의 제한적인 개발을 허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쪼개놓고 있는 녹지역인데 그걸 자연 녹지역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녹지역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전 녹지역이 있고요. 생산 녹지역이 있고요. 자연 녹지역이 있습니다. 자연 녹지죠. 그 다음에 이 관리역도 말입니다. 이 관리역에 도시역과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 사이 완충지대가 되도록 해서 관리역이 중요한데, 이 관리역도 다시 세 가지로 세분해요. 도시역 근교에 있는 관리역이 있을 것이고 농림지역 근처에 있는 관리역이 있을 것이고
자연환경 근처에 있는 관리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 관리적도 자연환경 보전적 근처는 보전 관리적이다라고 세분해 주고요. 농림적 근처는 농산물과 인산물이 생산하는 근처니까 생산 관리적이다라고 세분해 주고요. 도시적 근교에 있는 이 관리적은 개발을 계획적으로 일단 허용도 하겠다 해서 계획 관리적으로 세분해 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관리적은 보전 관리적, 생산 관리적, 계획 관리적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묶어서 용도 제기를 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내용을 83, 85페이지에서 우리가 접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용도적을 우리의 토지에 따라 이렇게 지정한다. 이렇게 토지에 따라 지정할 때는 무계획적으로 한다, 계획적으로 한다요? 계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고요? 토지 군가로 바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변경도 하고. 그때는 절차가 있겠죠? 바로 여기에다 주거지로 지정한 것이 합당한가 조사해야 되겠죠. 이걸 기초조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을 또 청취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의 의견도 들어보는 것이고, 그래서 계획을 입안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최종으로 결정할 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도 해요. 그리고 도시의원의 심의도 거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딱 결정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고시를 하게 돼요. 고시. 알고 보시. 그리고 도면까지 만들어서 여기까지가 그런 책입니다라고 보여주는데, 그걸 지용됐다 표시해서 줍니다. 그걸 지용됐다 표시해서 준다 해서 지형도면이라 해요. 거기다 딱 표시해서 작성해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줘요. 이렇게. 고시합니다. 이렇게 지형도면을 고시해 준 날부터 마침내 용도로서 효리 발생해서 바로 도시 군가 결정 후 효리 발생해서 그때부터 행위장이 가해지게 돼요. 자, 이와 같이 용도적의 지정과 변경도 도시 군가로 결정하고요. 그래, 이런 용도적을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각각의 지역마다 토지용의 규제 등이 달라지겠죠. 이 용도적인 이런 용도의 건축만 건축하세요. 그리고 그 건축물을 건축하더라도 규모는 이 정도만 해야 합니다라고 규제합니다. 이런 건축물로 규모를 규제하기 위해서 적용을 하도록 되는 게 건폐율하고 용적률이라는 게 있어요. 또 건축 높이도 규제해야 되겠죠. 이런 건폐율 용적률이라는 것이 19페이지 심화에서 나오죠. 건폐율이 뭐냐? 용률이 뭐냐? 이런 게 나옵니다. 그건 또 이따 우리가 하기로 하고요. 일단 이 도시 군가로 결정하게 되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보죠. 가장 먼저 이렇게 토지 있음을 딱 정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땅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있다면 이 땅은 주거적에 속했으니까 마음대로 공장의 내용이 되는 그런 건축물은 건축 함부로 못하겠죠. 주로 공장은 공업적 있는 땅을 가지고 건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거적은 마음대로 공장 못 짓다. 이렇게 토지용을 규제를 하기 위해서 이 용도적을 지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용도적을 지정할 때에는 아무나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우리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이러이런 자만 이런 지역을 용도적을 지정하도록 하자. 그 권한권자는 국토교통부장 하나고, 그 다음에 시도사하고, 그 다음에 대도시장까지만 할 수 있지 다른 자는 절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터득해 나갈 겁니다. 그래, 도시 군가로 이렇게 결정해 나가는 내용이 가장 먼저 용도지역이 나오죠. 이 용도 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바로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해 나갈 때 다 달성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차적 토지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용도 지구를 또 그 위에다 지정해요. 이렇게. 조그만하게 지구를 지정합니다. 토지용을 2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 이 용도 지구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126페이지에서부터 128페이지에서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볼 거예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여러분들 18페이지 박스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용도지역 1번 용도지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용도지역의 지정과 변경한 개. 이때 개는 도시군가를 말해요. 용도지구 지정과 변경한 개. 이걸 도시군가로 한다 그 말입니다. 이때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총 아홉 개 이름이 있어요. 아홉 개. 그 내용이 우리 요약지, 우리 이 기본서 126페이지부터 128페이지 나옵니다. 그래, 이 용도 지구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주거적은 개발 용도로 쓰도록 하게 수정을 해 놨는데, 여기 이렇게 보니까 특별한 경관이 있어가지고 개발하기가 좀 그렇다. 이쪽에는 좀 이 경관을 보호하고 형성해서 우리 후대에게 물려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조그만하게 경관지구다라고 칭할 수 있어요. 경관지구. 경관지구다 이렇게. 그리고 녹지은 보존을 하려고 칭했는데 여기에 조그만하게 이렇게 불확이 있습니다. 불확. 불확이 있으면 이 취락을 좀 정비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취락을 정비하고자 할 때 취락지구다라고 칭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보존을 하자는 녹지이면 여기 특별하게 좀 빼어난 경관이 있고 어떤 관광지로 개발하기 딱 좋은 땅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개발해야 되겠죠. 뭐 관광, 휴양, 개발 하기 위해서 개발 진흥주다 이렇게 칭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지정하면 이 땅은 개발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런 것들을 용도지구라고 해요. 경관지구니, 뭐 취락지구니, 개발지구니 이런 것들을 용도지구라 합니다. 용도지구는 아홉 개 이름을 가지고 지정해요. 아홉 개. 그 아홉 개가 126페이지부터 128페이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름을 보면은 경관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높이를 규정한 고도지구라는 게 있고 고도지구 그 다음에 화재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방화지구가 있고 방화 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것이 방지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시설, 뭐 공항이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한 것이 보호주라는 게 있고. 취락을 정비할 때 정한 것이 취락주라는 게 있고. 개발을 진행할 때 정한 것이 개발 진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지역의 장소에 뭐 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주관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에 특정서를 못 들게 해서 막아야 되겠는데, 그럴 때 정한 것이 특정 용도 제한주라는 게 있습니다. 특정 용도는 못 들어온다. 특정 용도 시설 못 들어온다. 뭐 청소 유해시설라든가 그다음에 그 오염물질 배출시설 못 들어온다 이렇게 규제할 필요가 있을 때 것이 특정 용도 제한주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은 복합적 토지용을 하도록 허용하겠다 할 때 정한 것이 복합 용도주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용도 지구를 지정하고 변경해 나가게 되는데요. 그때도 무계획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계획적으로 하는데요. 그 계획이 바로 도시군관입니다. 이런 용도적 지정을 위한 계획을 입안해서 결정해서 합니다. 이때 이런 용도 지구라고 하는 것들이 아홉 개가 있는데, 이 아홉 개중 일부는 바로 개발을 하게 한 지구가 되고요. 또 일부는 보존하게 한 장소가 되고, 일부는 정비를 하게 한 장소로 수칭합니다. 그래서 도시 분과로 결정하는 내용들을 보면 개발을 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정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경관지는 보존을 고도지구도 주로 보존 규제하기 위해서, 방화지도 함부로 그 개발을 억제해서 화재 위험을 예방하고자, 방재지도 재해를 예방하고자, 보호하기 위해서, 취락은 정비하기 위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등등등 이렇게 주로 이 용도지구도 개발 보존 정비를 하기 위해서 합니다.
이런 용도 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이미 지정되어 있는 용도 지구 있잖아요. 이 용도 지구 위에다가 중첩해 가지고 중복해서 정해 가지고요. 이미 지정되어 있는 용도 지역의 제한을 때로는 이렇게 강화, 때로는 완화, 이렇게 해 나가서 지정하게 된 것이 용도 지구제예요. 그 다음에 이 국토인 토지를 관리할 때, 또 개별 도시를 군을 관리할 때에 이런 것만 하고 안 되죠. 이 두 가지 가지고도 도저히 특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이 도시가 외곽으로 쭉쭉 물질상 확산된 것을 막을 필요가 있겠는데 이런 것 가지고 막아낼 수가 없겠다. 그때에 도시 외곽지 됐다. 이렇게 여기는 좀 개발 못한다로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지정 것이 개발 제한구역이 돼요. 개발 제한구역. 우리는 쉽게 그린벨트다 이런 용어를 쓰는데요. 이건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법률 용어로서 개발 제한구라고 하죠. 개발 제한구역. 왜 이렇게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이 개발 제한구역은 이런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위에다 중첩해서 지정해버립니다. 지정해버리면 이게 더 세요. 3차적 토지용을 규제해서 하거든요, 이게.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한다. 개발 제한구역.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하고 또 그 범위를 변경한다. 이런 것들이 이 교재 보십시오. 2번 개발 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장 보호구역, 도시장 공구역 그따 미칠 것이고 이런 것들을 묶어서 용도구역이라 합니다. 밑에다 써놓으세요. 용도구역이라고. 용도구역. 그래 이 용도구역인 이것들은 토지형을 규제할 때 3차적 토지형을 규제해서 정한 겁니다. 3차. 1차는 용도적이고요. 2차는 용도지구, 3차는 용도구역. 용도구역은 종류가 5개가 있습니다. 개발 제한구역, 그리고 시가와 조정구역. 거기 써졌죠. 그 다음에 수산장 보호구역. 그 다음에 도시장 공구역. 그 다음에 저 6번에 나오잖아요. 6번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나오죠. 이것도 용도구역. 그래서 용도구역은 총 5개가 있어요. 이렇게 도시 외곽지대에 있다가 여기는 함부로 개발해서는 안 된다. 도시가 물질사회 확산되는 막겠다. 그래서 도시민에게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제공해서 주자. 이럴 때 지은 것이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을 이렇게 지정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여기는 개발 함부로 못하니까 여기 원래 주거적인 땅이라도 주택지로 개발 못해요. 이렇게 더 이상 뻗어갈 수 없습니다. 이 용도 구역인 개발 창조하고 용도적인 뭐 주거적 이런 것도 하고요. 비교해서 뭐가 더 힘이 센 거냐. 3차적 토지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정시 용도구역이라고 했는데요. 용도구역이 가장 센 거예요. 3차적, 2차적, 1차적 제가 이런 용어를 썼죠. 그때 여러분 써놓으세요. 용도적 밑에 있다 1차, 용도주거에 있다 2차, 2번 용도구역에 있다 3차 이렇게 써놔요. 그래서 1차 하면 원스타, 2차 하면 투스타, 3차 하면 쓰리스타. 군 조직에서 별 개수가 많을수록 더 힘센 자죠. 그래서 여기 용도적인 주거적이 있다. 원스타죠. 근데 개발자국에 쓰리스타가 있다. 쓰리스타가 등장하면 원스타는 힘 못 쓰죠. 그래서 저 땅을 이용할 때는 원스타가 시킨 대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 스타가 딱 누르고 있으면 스타가 시킨 대로 땅을 이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거적인 땅이라도 그 위에다 개발 제한구역인 그린벨트가 딱 지정돼 버리면 개발 못 하게 되죠. 그래서 제한받습니다. 이렇게 용도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 위에다 중첩 중복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정이 됐다면 용도 지역과 용도 지역 힘 없어요. 그래서 용도구역이 용도지역, 용도주구의 제한을 때로는 강화, 때로는 완화 조치를 해가지고 규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십시오. 자, 아무튼 이 용도지역, 용도주구,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평할 때는 다 무슨 격으로 하는가? 도시 분과로 결정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하나의 도시공간을 관리할 때 이런 지역, 지구, 구역만 지정해가지고는 안 되죠. 도시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장소인 만큼 시설이 쫙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적 기반시설이. 그렇죠? 그래서 도로면 도로. 도로면 도로.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죠. 자, 이런 도로, 또 공원, 이런 것들 들어가야 되겠죠? 광장 들어가야 되죠? 학교 들어가야 되겠죠? 또 공공청사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다 기반시설 합니다. 기반시설. 거기 보면 박스 안에 3번 기반시설 하였죠? 이런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설치 후 계량하고 또 설치 후 정비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다 무결제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원칙은 도시공간으로 결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다 3번 기반시설 줄 것이고요. 그리고 2번 개발장교부터 도시장 공격은 우리 기본서 여기 용도가 있었잖아요. 용도가 이것은 137페이지에서부터 140페이지까지 쭉 정리가 돼 있어요. 그거 우리가 하나하나 또 공부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3번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하는 계획을 때 기반시설은 바로 19페이지 있습니다. 19페이지. 이 기반시설이 뭐냐 그러면 19페이지 바로 볼 수 있죠. 기반시설 뜻이 나와야죠. 도로 밑에 광장 또 밑에 보면 학교 또 4번 공공장사 뭐 7번 하수도 등등등 뭐 이런 것들 다 뭐라고 하냐 하면 기반시설이다 이렇게 해요. 이런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는 무계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합니다. 도로 설치를 한 계획을 짜요. 그 계획이 도시군관리기입니다. 도시군관으로 딱 입안해서 결정하죠. 이렇게. 이렇게 아직 개발되지 않는 미개발됐다가 예컨대 여기 앞으로 도로 설치할 예정이다라고 도시군관으로 입안해서 딱 결정해놔요. 이렇게 결정되면 이걸 이제 도시군계획 시설화 해요. 그 시설을 묶이게 되면 이 안에 논밭이 있었다 그러면 그 부지에 편입된 땅들은 땅지를 함부로 개발 못합니다. 도로를 설치할 땅이니까 함부로 개발을 못하도록 막게 돼요. 그래서 다음에 도로 설치 사업할 때 건물을 거기에다 건축하도록 허용해버리면 어차피 건물 다 부수고 보상 처리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군가로 그 예정을 확보하죠. 그런 땅들을 도시군계획시설 예정기를 해요. 그래서 20페이지 보시면 말이죠. 14번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14번에 보면 도시군계획시설 뜻이 나오는데요. 도시군계획시설이란 이런 기반시설 중 도시군가로 결정된 시설이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게 중요해요. 기반시설 중에서도 이렇게 도시군가로 딱 결정해놨다. 그런 시설 뭐라고 하는가? 도시군계획시설. 이렇게 도시군계획시설로서 딱 확정해놓으면 이 안에 편입된 땅 주인들은 함부로 개발을 못하게 돼요. 개발행 허가 함부로 안 내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 이제 이 시설부로 묶이게 되면요. 도시군계획시설부로 묶이게 되면 그 땅 소유자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하는 시행자 도로를 설치하는 시행자가 나올 때까지 일단 개발을 못하는데 소유권은 그대로 가지고 있겠죠. 다만 이제 도로 설치하는 사업 시행자가 등장해서 땅값 주고 소유권을 넘겨받는다든가 협상해가지고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제 수용할 수밖에 없는데 보상 처리하고 수용권 발동해서 소유권을 넘겨받기 전까지는 자기네들 땅이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그 땅을 이제 넘겨받아가지고 보상 처리한 다음에 넘겨받아서 사업을 할 건데요. 그 사업을 뭐라고 하냐? 바로 20페이지 15번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합니다. 이 도로를 설치하는 사업, 뭐 공원이면 공원을 설치하는 사업 이런 사업을 묶어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합니다. 바로 14번, 15번도 아울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이 뭐냐 하면 기반시설 중 도시군가로 결정시설 그 시설을 이제 설치하고
정비하고 계량할 때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 준비해가지고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을 하냐? 도시, 군객, 시설 사업을 한다. 도시, 군객, 시설 사업이란 15번. 무엇을 설치, 정비 또는 계량한 사업인가? 도시, 군객, 시설. 그 말 중이에요. 자, 다시 앞으로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여기 기반시설한 말이 19페이지 12번. 기반시설의 뜻이 나와있죠? 이 기반시설, 이것 가지고도 여러 번 출제했으니까 바로 12번도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좀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음 각호 시설에서 기반시설 종류가 약 50개가 되는데요. 이것도 성질이 같은 것들을 묶어서 다시 7가지로 크게 대분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있을 때마다 7가지를 짝치기해서 알아주십시오. 19페이지 기반설에 보면은 이렇게 박스 안에 1번부터 7번까지인데 이거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짝치기를 잘하자. 여기 교통시설 나와있죠? 교통시설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는가? 짝치기. 환경 기초 있죠? 여기에 5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는가? 이 짝치기. 이게 시험에 여러 번 출제됐으니까 시간 날 때마다 반복적으로 보셔야 돼요. 써보시고. 먼저 환경 기초서를 봐보세요. 환경 기초서는 네 가지, 다섯 가지 있죠. 다섯 가지를 꼭 암기를 하세요. 일단, 폐폐, 수소, 빗물, 이렇게 암기법을 써가지고 연상하십시오. 폐가 폐차장, 또 폐가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설, 수가 수질오염 방지설, 또 수가 하수도, 그 다음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이 다섯 가지는 철저하게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방지설은 재해를 예방하는 시설. 이때 환경 기초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들이 물질을 사용하고 쓸모없으면 버려야 되잖아요. 버릴 때 환경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 버리도록 하세요라고 설치해놓고 있는 시설이 환경 기초시설입니다. 환경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해놓고 있는 기반시설이 환경 기초시설인데 환경 기초시설 종류는 아주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꼭 다섯 가지를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폐폐, 수소, 빗물. 따라서 해보세요. 폐폐, 수소, 빗물. 폐폐, 수소, 빗물. 따라서 해보세요. 폐폐, 수소, 빗물. 이게 뭐다고요? 환경 기초시설. 그래, 그거하고 재해를 예방하는 시설이 방제시설인데 방제시설은 하천하고 헷갈려서 안 돼요. 하수도는 폐기물 처리설 및 폐차장, 수질은 방지설, 빗물 저장 및 이용설. 여기 다섯 가지 소관은 환경 기초 시설이지만 하천은 방제시설이다. 방제시설은 저수지, 이수지, 하천, 그 다음에 방화설비, 쭉 있죠? 방수설 등등등. 꼭 좀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인간과 그리고 우리 가축들이 이 세상을 뜰 때 이용을 하자. 그래서 생존자의 보건위생을 고려해서 운영하자라는 기반설인데 이걸 보건위생설이라 합니다. 보건위생설. 그래, 사람이 돌아가실 때 이용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또 살아있을 때 건강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또 우리가 가축 잡을 때 이용하는 시설이 있죠. 이게 다 보건위생설로서 묶여있는데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보건위생설 세 가지밖에 없죠. 장사시설, 도축장, 정어리설 꼭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교통시설은 도로, 철도, 항망,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그 다음에 계도,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공간시설은 텅 비어있는 시설이 공간시설이죠.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특히 공공공지하고 저 4번에 공공청사하고 헷갈려서는 안 돼요. 공공청사는 공공문화책설에 해당합니다만은 공공공지는 공간시설이다. 이 공공공지라고 하는 것은 뜻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만은 우리 그 도로 같은 거 뚫을 때 이렇게 측량해서 도로를 뚫려고 합니다. 근데 A에 밭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밭이 이렇게 있었는데 도로부위로 쓰려고 이걸 수용했다든가 협의해서 양도 받았는데 도로 설치하고 남은 땅이 있잖아요. 땅이 있으면 이 시민들 도로 인도를 타고 쭉 이렇게 오갈 때 편하게 여기다
쉼터로서 제공하려고요. 여기다 이렇게 좀 나무 몇 그루 심고 또 이렇게 벤치도 만들어 놓고 등납지 만들어 놓고 이런 땅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땅을 공공공기라 그래요. 그래 건물하고 평 비어 있죠. 이런 것들은 바로 공간설로 분류가 됩니다. 공공공기는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런데 공공청사는 공공문화체육설에 속한다. 이걸 공원, 광장, 녹지, 유원지, 공공공기는 공간설. 그다음에 유통공급설은 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설, 공동구, 시장, 유류제작 및 송유설비 이런 것들은 다 유통공급설입니다. 공공문화체육설에 해당하는 것들은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시설 여기까지를 좀 여러분께서는 꼼꼼히 봐두시되 특히 7번, 6번, 5번은 꼭 좀 짝짝해서 봐주실 것. 5번, 6번, 7번 그리고 2번 이런 것들은 좀 눈여겨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또 우리가 쉬었다가 이어서 보죠. 너무 길게 하면 여러분들 힘드시니까 쉬었다 하겠습니다.